랑크 힐시 와류관. 보텍스 튜브라 불리는 이 장치는 전기를 쓰지 않고 움직이는 부품도 없습니다. 그냥 금속을 구부려 만든 단순한 관일 뿐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금속관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과학자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물리법칙에 대한 반란이잖아. 맥스웰의 악마가 나타났어.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믿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죠. 그로부터 벌써 90년, 수많은 과학자들이 끈질기게 이 장치를 연구해왔고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의 일부를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일부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물리학이 지금까지도 완벽히 설명하지 못하는 작은 금속관 속의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1931년 프랑스의 한 실험실, 기술자 한 명이 낯선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르주 랑크. 그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먼지나 금속가루 같은 입자를 걸러내는 장치를 개발 중이었죠. 그런데 그가 장치의 한쪽 배출구에 손을 댄 순간, 아 뜨거워, 아야. 손끝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공기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깜짝 놀란 그는 반대쪽 배출구에 손을 대봤고, 아 차고, 이번엔 냉기가 훅 하고 손을 덮쳤죠. 그는 혼돈의 도가니탕에 빠졌습니다. 전기도 쓰지 않고 움직이는 부품 하나 없는 이 단순한 관이 압축 공기를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으로 나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이 현상은 명백히 물리학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맥스웰이 상상한 그 악마가 드디어 현실에 나타난 것 같았죠. 물리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지금 이 상황이 조금 황당하고 어리둥절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이상하다는 거야? 맥스웰의 악마는 뭐지? 새로운 빌런인가? 머릿속엔 지금 혼돈이 뒤죽박죽 섞인 도가니탕이 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 세상에는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의식하지 못하고 넘기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과형 영상은 어차피 쇼츠에 자동으로 뜨니까 굳이 구독이나 알림 설정을 안 하는 거요. 네, 구독과 알림을 해달란 얘기였습니다. 조크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는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해지고요. 하지만 식은 커피가 저절로 다시 뜨거워지는 일은 없죠. 미지근한 물이 혼자 힘으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로 갈라지는 일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당연한 흐름이 왜 그런지 설명하는 건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뉴턴의 물리법칙이 입자 하나하나의 운동을 설명하지만 그 운동이 반드시 앞으로만 가야 한다고 말하진 않거든요. 이론상으론 미지근한 물이 다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로 나뉘는 것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죠.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빼면 말이죠. 이 당연한 방향성에 대해 처음으로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트비 볼츠만이죠. 세상의 엔트로피는 왜 항상 증가할까? 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확률의 개념을 물리학에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아보죠. 한번 상상해봅시다. 거대한 상자가 하나 있어요. 안에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나뉘어 담겨 있습니다. 가운데엔 얇은 칸막이가 있고 그 중심엔 작은 구멍 하나가 뚫려 있죠. 과학적으로 뜨겁다는 건 빠르게 날아다니는 입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차갑다는 건 느릿느릿 움직이는 입자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아주 단순한 상상을 해볼게요. 빠른 입자 4개, 느린 입자 4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각각 양쪽으로 완벽히 나뉘어 있어요. 왼쪽은 빠르고 뜨겁고 오른쪽은 느리고 차갑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가장 정돈된 상태이자 가장 극단적인 온도 분리 상태죠. 하지만 입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벽에 부딪히고 튀어나가고 그리고 구멍을 통해 이쪽 저쪽을 넘나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입자들이 제멋대로 움직일 때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섞일 수 있는가입니다. 입자들의 개수는 각방에 균등하게 분포됩니다. 여기엔 더 많은 물리학적 원리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중요치 않으니 그냥 넘어갈게요. 빠른 입자 4개가 한쪽에 몰려있는 조합 딱 한 가지, 정말 드문 경우죠. 하지만 빠른 입자 3개, 느린 입자 1개가 한쪽에 섞인 경우는 16가지, 빠른 입자 2개, 느린 입자 2개가 섞인 상태는요, 36가지입니다. 앞선 조합보다도 2배 이상 많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입자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상황에선 가장 쉽게 나오는 상태가 바로 미지근함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경우의 수가 적어도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한 번쯤은 일어나야 하잖아요. 미지근한 물이 어느 날 갑자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로 갈라지는 기적.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확률인지 한번 계산해보죠. 자, 아까는 입자 8개였죠? 이번엔 좀 더 늘려봅시다. 빠른 입자 100개, 느린 입자 100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입자들이 완벽하게 반반씩 섞일 확률은 완벽하게 분리될 확률보다 10의 58제곱배나 높습니다. 이 숫자는 지구를 이루는 원자의 수보다도 1억 배나 더 큰 수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입자가 많아질수록 일어날 상태의 확률 분포가 하나의 뾰족한 산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엔 반반 섞인 상태, 즉 미지근함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죠. 그 외의 조합은 그 산의 깎아지른 절벽 아래에 걸쳐있는 셈입니다. 거의 보이지도 않는 확률들 말이죠. 그럼 1리터짜리 물은 어떨까요? 여기에 무려 10의 25제곱개의 입자가 들어있어요. 이런 스케일에서 빠른 입자와 느린 입자가 완벽히 나뉘는 일이 벌어질 확률은 우주의 역사가 2조 번 반복되는 동안 매주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그 확률 분포는 하늘을 찌르는 하나의 날카로운 검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사실상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식은 커피는 다시는 뜨거워지지 않고 세상은 항상 미지근한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볼츠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가장 가능성 높은 우주의 흐름 속에 있을 뿐이다. 볼츠만은 우리 세상의 엔트로피 증가를 절대적인 것에서 확률적인 것으로 바꿨습니다. 비록 그 확률은 거의 절대에 가까웠지만 이 작은 균열이 과학자들의 마음을 타오르게 했어요. 혹시 정말로 엔트로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맥스웰이 말했던 그 악마가 정말로 존재할지도 몰라. 과거 엔트로피 증가가 절대적이라 믿었던 시절, 맥스웰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두 개의 방, 가운데는 딱 작은 구멍 하나만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 앞에는 민첩하고 영리한 악마가 서 있습니다. 악마는 빠른 입자를 왼쪽으로 보내고 느린 입자를 오른쪽으로 보내요. 그럼 왼쪽은 뜨겁고 오른쪽은 차가워지죠. 엔트로피가 줄어들어요. 맥스웰은 이 존재를 악마에 비유했지만 사실 어떤 기계장치나 시스템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볼츠만의 확률적 세상은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맥스웰의 악마를 찾도록 만들었죠. 20세기 연근술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하지만 수많은 기계장치와 수많은 전자장치 모두 실패했습니다. 전기를 쓰는 순간, 기계를 움직이는 순간 항상 새로운 엔트로피가 발생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랑크힐시 와류관이 발견되었고 과학자들 머릿속에 남아도 맥스웰 악마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랑크힐시 와류관은 정말 맥스웰의 악마일까요? 이 단순한 금속관은 어떻게 전기도 움직이는 부품도 없이 압축 공기를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로 갈라낼 수 있는 걸까요? 이제 드디어 이 경이로운 금속관의 비밀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아쉽게도 랑크힐시 와류관의 원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공기가 소용돌이치는 복잡한 흐름은 아직도 과학자들의 숙제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대략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고압의 공기가 중앙의 입구를 통해 와류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곳에는 탄젠셜 노즐이 자리 잡고 있죠. 공기는 이 노즐을 따라 와류관의 벽을 감싸듯 접선 방향으로 회전하며 진입합니다. 그리고 소용돌이처럼 관의 바깥 경계를 따라 빠르게 회전합니다. 이 회전하는 공기는 우측 출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측 출구는 아주 좁게 조여져 있어요. 마치 도로의 병목 현상처럼 공기 입자들이 몰려들고 출구 앞에서 압력이 살짝 높아지죠. 공기들 모두가 좁은 출구로 나가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쉬운 길을 선택해요. 중심을 향해 유턴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 와류관 안으로 들어온 공기들은 벽을 따라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회전하는 공기에는 원심력이 작용해요. 컵 안에 물을 돌리면 중심이 푹 꺼지고 물이 바깥쪽으로 몰리는 걸 본 적 있잖아요. 와류관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회전하는 공기들은 바깥으로 몰리고 중심부는 압력이 낮아집니다. 압력이 높은 출구와 압력이 낮은 중심부, 공기들은 새로운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향해 소용돌이 치듯 유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따라 반대편 출구로 이동하죠. 이제 와류관 안에는 두 개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바깥 경계를 따라 우측으로 향하는 공기, 중심을 따라 좌측으로 돌아가는 공기. 그렇다면 이 두 공기의 흐름이 왜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로 나뉘는 걸까요? 공기가 유턴하는 순간을 생각해봅시다. 고압 상태였던 공기가 압력이 낮은 중심으로 팽창합니다. 팽창하면서 주변 공기들을 밀어내고 이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온도가 내려가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중심의 공기는 회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왜죠? 피겨 스케이팅을 떠올려봐요. 선수가 회전할 때 팔을 모으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이것은 각운동량 보존 때문입니다.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반경이 작아지면 회전 속도가 빨라져야 해요. 와류관에서도 똑같습니다. 바깥쪽에서 큰 반경으로 돌던 공기들이 안쪽에 작은 반경으로 몰리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회전 속도가 빠르면 온도도 높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온도는 입자들의 속도가 빠르면 높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온도는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입자들의 마구잡이 운동과 관련돼 있습니다. 기체 입자들의 운동을 두 가지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시적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마구잡이로 운동하는 미시적 운동이에요. 마치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버스 안에서 마구잡이로 날뛰는 것과 같죠. 우리가 온도라고 부르는 것은 버스 안에서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빠르게 불어도 그 자체가 따뜻하지 않은 것처럼요. 바람 안의 입자들이 얼마나 마구잡이로 날뛰느냐, 그것이 온도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버스의 운동도 기체 입자들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온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 안에 손님들이 이리저리 튕기는 것처럼요. 와류관 안으로 들어온 공기는 빠른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이 거시적 에너지가 공기들 간의 점성, 벽면과의 마찰로 인해 점점 미시적 운동으로 바뀌며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바깥 공기와 중심 공기 사이에는 경계면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 공기들은 마찰을 일으켜요. 중심의 빠른 회전 공기는 바깥의 느린 회전 공기를 끌고 가려 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잃습니다. 바깥 공기는 에너지를 얻죠. 이 에너지는 입자들의 마구잡이 운동으로 전달됩니다. 즉, 바깥 공기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결국 와류관 안에서는 차가운 중심부에서 뜨거운 바깥쪽으로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방출되는 공기는 더 차갑고 우측으로 방출되는 공기는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대략 20도 온도에서 6기압의 공기를 랑크일시 와류관에 주입하면 우측 배출구의 크기에 따라 뜨거운 공기는 85도까지, 차가운 공기는 영하 20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100도 이상의 온도 차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랑크일시 와류관은 정말 맥스웰의 악마일까요? 이 단순한 금속관이 정말로 우리 세상의 엔트로피를 줄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순리를 거스르는 듯 보이지만 여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 몇 가지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와류관 자체는 그저 단순한 금속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작동하려면 고압의 공기가 필요합니다. 고압의 공기를 만들고 계속 공급하려면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결국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를 나누는 과정보다 훨씬 더 많은 엔트로피를 만들어내는 셈이죠. 다음은 입자들의 마찰과 에너지 교환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 입자들이 회전하려면 벽을 구성하는 분자들과 끊임없이 충돌해야 합니다. 그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가 전달되고 새로운 엔트로피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랑크일시 와류관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엔트로피를 생산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맥스의 락마를 꿈꿨던 사람들, 와류관을 바라보며 놀랐던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싶었습니다. 주어진 운명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고 싶었죠. 하지만 자연은 단 한 번도 그러한 흐름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꿈꿉니다. 흐름을 거스르고 흐름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세상의 법칙을 바꿀 순 없더라도 흐름에 맞서려 했던 그 순간들, 도전하는 순간들, 바로 그 순간들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가영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딱 1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어쩌면 더 재밌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현대 과학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과생조차도 자신의 전공이 아니면 최신 과학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연의 비밀이 밝혀지는 최전방의 모습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과영은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지어 어린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명 학술지에 발표된 최신 과학 논문을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과영의 그런데 이것은 논문입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월 2,5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에 매주 1편 이상의 최신 과학 논문을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